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신경세포를 조화롭게 만드는 맨드라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맨드라미는 1년초 식물로 꽃이 피게 되면 마치 수탈계 벼슬과 비슷하다 해서 개관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꽃은 8-9월에 짙은 붉은색으로 피지만 요즘은 변종이 많아 품종에 따라서는 황색과 흰색 등으로 피기도 합니다. 꽃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토종은 많이 귀해져 있다고 합니다. 꽃을 툭툭 털어내면 깨보다 아주 작은 검은 씨가 반짝반짝 떨어지는데 씨를 뿌리고 놀았던 귀한 옛 추억을 새삼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꽃의 향기를 맡고 있으면 혈맥을 조화롭게 하고 진정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고서인 본초강목에는 꽃을 꽃병에 꽂아 방 안에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간장과 소장의 기능이 악화되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떫고 서늘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폐, 대장에 들어가고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드라미 꽃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시력에 좋은 베타카로틴, 철분, 정류 등의 고른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잎에는 식물성 색소인 안토사이아닌과 말비딘3 배당체, 페오니딘3 배당체, 카페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초에는 지방산이 총 14종이 검출되었고 아미노산은 모두 16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유용한 물질들을 내포하고 있어 인체의 생리활성을 늘리며 부족한 원기를 채우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체온을 낮추고 지혈하는 효과가 있어 치질과 기침에서 나오는 출혈, 소변출혈, 임질이나 질염, 생리통, 자궁출혈 및 월경과다 등의 각종 출혈을 멈추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약리학 실험에서 맨드라미 다리넥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원충은 달인물에 접촉한 다음 10분이 지나면 바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불투명하면서 다량의 냉과 물처럼 흐르는 냉, 심한 악취와 가려움증, 따끔거리는 통증, 배뇨통 및 소량의 출혈 등의 증상이 따르는 대표적인 여성 성병입니다. 이는 75% 이상의 성인 여성은 한 번 이상씩 꼭 경험하는 병증으로 재발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병증이 있으신 분은 맨드라미 전초를 10에서 20g씩 1리터 물에 감초를 넣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노안이 오는 사람들이 메리골드와 더불어 맨드라미 꽃을 채취해 차로 많이 우려먹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씨앗과 꽃을 이용해 눈의 충혈을 줄이거나 백태가 끼는 증상, 안구건조증 및 결막염이 있을 때 눈병 치료제로 사용해왔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맨드라미 꽃잎에는 눈 색소 배당체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색소는 눈의 망막색소를 밝게 해서 시력을 향상시키고 눈실명을 일으키는 망막색소 변성증을 억제해 눈건강영양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포도망염의 효험이 밝혀져 있는데 이는 안구의 홍채와 수정체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고 안구 내에 발생하는 염증성 또는 비염증성 질환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특히 만성포도망염은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증입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은 주로 노안으로 인한 시력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황반부에 장애가 점차 생기게 되는데 이런 눈병 질환을 감소 및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눈질환에는 맨드라미를 건조시켜 하루 15g을 달여서 2-3회씩 복용하시면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맨드라미 추출물로 항산화 및 항노화 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논문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포의 생성을 측정한 실험에서 맨드라미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어 73%로 강력한 항산화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하이드록실 활성효소 생성에서는 69.7%의 강력한 억제력을 나타냈으며 변형 단계에서 효소 억제와 항산화 효능이 모두 우수함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맨드라미는 식용과 약용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수한 보습제 및 노화 방지 등의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주름살과 점탄성 평가에서는 각각 20.7%와 21.3%로 모두 높은 개선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실험 내용에서는 꽃차용 꽃추출물에서 구강이생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있었으며 두뇌양상을 촉진시켜 불면증과 건망증, 그리고 우울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맨드라미는 꽃과 잎, 뿌리 등의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을에 종자가 성숙해질 때 채취해 햇볕에 말린 다음 그대로 쓰거나 꽃을 짐솥에 덧금을 해서 차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덕금은 꽃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리고 꽃의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는 익기 전에 채취해서 말려 달여 쓰기도 하고 술에 적신 후에 볶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맨드라미 꽃을 담금주에 넣고 소주를 부은 다음 3~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시력 및 부족한 원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옛 고서에는 청력과 시력을 좋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과 청력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 치료에는 맨드라미와 당나무 또는 골세보를 각각 7g에 물 2리터를 붓고 대추와 감초를 넣은 후에 1시간 정도 달여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드라미 꽃은 식약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높은 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사람이나 맥박이 느린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맨드라미 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할 수가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니 이점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